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8일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. 북한이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하루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공개했습니다. 극단적 선택 후 치료를 받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숨졌습니다.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에 시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. 피해자들은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. 오늘 발표된 7월 경상수지가 약 4조 8천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. 3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발생한 불황형 흑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오늘 방송은 CBS 레인보우와 유튜브 노커 채널에서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.